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3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 손실이 32조 6,03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 도매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데 이어 올해 1분기 요금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분기별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